여기는 신대방역 쪽에 있는 지상층 우푸녕이고 넓은 원룸입니다. 안 넓어 보이는데 아무튼 현재 가격부터 얘기하면 1000에 55만원이나 2000에 45까지 해준다고 합니다. 1000에 55로도 저는 사실 요정도 크기면 괜찮다고 보고요. 2000에 45면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. 뭐 A급 정도까지도 될 것 같은데요. 2000에 45면 물론 신축급은 아니지만 방 크기 때문에 일단 요 벽에서 저 끝까지 벽까지가 3m 90 나오고요. 일단 여기가 오픈형인 거를 참고해 주셔야 돼요. 벽 말고 이 가장 많이 튀어나온 냉장고부터 한번 재볼게요. 여기 냉장고에서부터 저기까지가 3m 50입니다 원룸치고는 많이 넓어요. 원룸치고는 많이 넓고 천에 55면 5도 뭐 무난하고 2000에 45로도 괜찮습니다. 관리비는 6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고요. 화장실 크기가 방 크기에 비해서는 크진 않네요. 일반 원룸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창을 보면 일단 이쪽 창은 막힌 게 없습니다. 뻥 뚫려 있어서 뭐 채광도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 창은 앞에 건물 일단 가림막이 일단 있네요. 앞에 건물이 있어서 가림막이 있지만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어서 환기가 막 잘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보면 여기 책상 있고 옷장 큰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울까지 있고 그래서 이 옷장을 뭐 빼달라고 해서 빼줄진 모르겠지만 일단 옷장 위에 공간도 좀 있습니다. 짐 같은 거 두기는 좋겠네요. 그래서 큰 원룸을 원한다. 사실 요 크기의 원룸이 많지가 않아요. 요 크기가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한 2000에 50 요 선으로 이제 원룸 찾는 분들이 애매해요. 1.5룸 가기는 좀 돈이 모자라고 일반 원룸은 좀 작고 그래서 사실 요 크기가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크기이긴 합니다. 그래서 2000에 45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연식도 뭐 깔끔하고요. 층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또 있습니다.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나 그런 거 봤을 때 괜찮다고 봅니다. 여기까지.